이제 POC가 생각하는 내 친구 민호의 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. 민호는 저는 그냥 저는 그냥 귀여워요. 아 귀엽다. 이제 한창 되게 좋아할 때구나. 저는 많이 지났어요. 저는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. 민호도 런웨이를 또 샀던 친구니까 사실은 그 뭐였죠? 루이비통 세계에서 지금 제일 주목하는 버즈라블로라는 디자이너 버즈라블로가 누군데? 넌 아이비스티오야? 민호 때문에 알았어. 아 들었어. 네. 저 사람 스타일이 좋으니 내 무대에 세우고 싶다. 민호를 직접 픽을 한 거죠. 그럼 어느 날 연락이 딱 온 거예요, 민호 씨한테? 그렇죠. 그런 제안을 하길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. 주목하는 그런 쇼여가지고 제가 갈 때 미국 도착해서 도착해서도 뭐냐고. 아, 지금 싫은 표정. 저도 처음 들어요. 저도 처음 들어요.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은 처음 들어요. 이런 얘기 민망해서는 안 하니까. 아 그러면 너네 둘이 밖에서 딱 이러고 그냥 만나겠네? 뭐 커피나 한잔 하자 이러면은 각자 생각하는 컨셉들이 딱 생기는 거죠. 거짓말! 진짜라고? 그죠? 아 오늘은 약간 치유하면서 릴렉스한 날이구나 하면 이제 조금 너무 이제 막 과하게보다는 프리한데 내추럴하면서 좀 멋스러운 게 좋은 거. 그 무드. 그 카페 분위기도 생각을 무드. 하는 거야? 어느 정도 생각하죠. 어느 정도 생각하죠. 기로 연예인인 걸 티내지 않으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루. 아 진짜 첫 번째 도전자 송민호 씨. 뭔지 알겠죠? 지금 잠시만요. 이거 계절감이 어떻게 되죠? 와 멋지다.